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교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희 전문가가 보고 계신 올장 특징주 테스와 KH마트 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테스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 주가 빼고 좀 다 좋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좋은 종목이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수일 동안 약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 전망을 본다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단 주요 고객사인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최근 이제 테스의 순현금이 사상 처음으로 지금 1,000억 원대를 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내년에 삼성전자의 신규 메모리 투자 지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할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M16 신규 투자 확대라든지 뭐 에칭가스 장비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과 또 기존 테스의 주력 장비인 화학 기상 증착에 대한 어떤 장비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그 SK 하이닉스향의 신규 장비 입고가 시작된 1분기 이후부터 좀 본격적인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2009년에 이제 건식 식각 장비를 최초로 이제 국산하면서 제품군의 다변화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파운드리 공정용이 이제 건식 식각 장치까지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매출원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 행보들을 보면은 이런 파운드리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테스가 이제 그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제품 라인업 확대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뭐 실적 모멘텀이 워낙에 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도 좀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당 300원에서 이제 450원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560원으로 지금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기준일이 올해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배당 수익률과 이제 내년에 어떤 그 중장기적 모멘텀을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 수혜 예상되며 테스 얘기해 주셨고요. 김시현 연구원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늘 MPC 가지고 왔습니다. MPC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폐배터리, 두 번째로는 물류,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가 있겠습니다. 우선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배터리 소재 수급 문제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폐배터리 전문 용기에 대해서 특허 개발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운송 시장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공동 개발한 용기가 그 크기 자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차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전기차를 사용한 다음에 이제 배터리 전용 플랫폼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현대글로비스가 현대 계열의 운송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현대차와 관련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기업과 그 정부가 뛰어들고 있고 시장 자체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20조, 2050년에는 600조 원대까지 이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벤트가 나타나게 된다면 관련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물류대란의 그 숨은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업은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신선 제품을 담는 용기를 팔레트라고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물류 대란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마트라든지 쿠팡 관련해 가지고 이커머스 업계가 출혈 경쟁을 일으키다 보니 관련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물류 창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용기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세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지분 100%를 보유를 하고 있는 앵커 어벤처스가 이제 토스나 맥스트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도 묶여 있습니다. 현재 주가 차트를 봤을 때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엮여 있고 모멘텀이 있는 만큼 그만큼 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PC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어떤 태동기에 지금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상승부도 타고 있고요. 앞서 또 이슬 전문가께서 반도체 테스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특징지로 또 하나 보고 계신 게 한동안 그 삼성 폴더폰 수혜주로 좀 주목받았었죠. KH바텍 요즘 또 다시 상승부도 타고 있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상승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그 목표가를 이제 대폭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폴더블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함께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폴더블폰에 대한 어떤 생산 물량이라든지 규모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좀 커지면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도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내년에 이제 폴더블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폴더블폰의 첫 제품이 이제 갤럭시 폴드 1을 제외하고 현재 2세대라든지 이제 3세대 출시 전후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6개월 전에는 항상 이제 저점이라든지 이런 눌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6월, 7월쯤에 신제품이 한 번 더 나올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로부터 6개월 전이면은 지금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좀 매수 적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업황 회복 구간이 사실상 12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집중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H바텍에 대한 분석 들어보셨고요.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김시훈 연구원께 오늘 또 시장에서 로봇 관련 주들 지금 상승을 보이잖아요. 로보티즈 보고 계십니다. 좀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로봇 관련 주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 넘게 로봇 관련해가지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 관련해서 특허 관련해가지고 그 이슈가 나타났기 때문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봇 시장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인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앞서 뭐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 뭐 로보로보가 먼저 움직이기도 했죠. 오늘 에브리봇이 또 상한가를 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로보티즈 살펴보면 5거래일째 하루 빼놓고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오늘 17.19%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1대1 온